그러면 이런 확률 분포가 있으니까 이 확률 분포의 평균 값과 이제 분산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제일 처음에 노멀리제이션이 돼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노멀리제이션은 이제 모든 확률의 sum. 그럼 이제 n이 0에서부터 n이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여기가 p, n, t. 이게 이제 1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함수를 대입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사실 요 확인, 이거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generating function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generating function이잖아요. generating function. 얘는 그, normalization을 확인한다는 건 뭐야? 얘는 generating function에다가 누굴 대입하는 거야? 얘는 generating function에다가 z에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z에다 1 대입해. 1 대입하면 그냥 이걸 다 summation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요게 generating function이었으니 z에다 1 대입하면 exponential μt 빼기 μt에서 그냥 1이네요. 자, 이게 이제 generating function을 사용해서 확인하는 방식이고, 아니면 저 바로 그냥 계산을 해도 되죠. 계산을 해보면은 자, exponential minus μt는 n과 무관한 값이고, 자, 이걸 확인한 건데, 얘가 뭐야? 이거 다름 아닌 지수 함수의 테일러 전개죠. exponential μt란 말이야. 그냥 앞에 거랑 캔슬해서 이제 1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을 또 계산해야 되겠죠. 짧은 요 칸에 지금 다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평균 값을 계산해 봅시다. 자, 평균 값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generating function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그 평균 값의 definition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한번 직접 계산을 해 볼게요. 직접은 자, n 곱하기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이제 n이 0이면 그냥 뭐 n을 곱하니까 그냥 0이니까 다 필요 없고, n이 1서부터 n 팩토리얼에다가 여기 n이 있으니까 n 빼기 1 팩토리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뮤티 n exponential 마이너스 뮤티. 자, 근데 내가 여기 빼기 1 더하기 1 해주면, 그러면은 그럼 이제 얘는 n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n 요다 이제 변이 더미 변수 이제 n 빼기 1을 내가 m이라고 부를게요. n 빼기 1을 m이라고 부르면은 자, 얘는 n이 0서부터니까 1서부터니까 m은 0서부터 무한대가 되고, m 팩토리얼 뮤티에 m 곱하기 뮤티가 하나 더 나와 있죠. 그렇죠? exponential 마이너스 뮤티. 그럼 얘는 뮤티가 되네요. 왜냐면 요것이 exponential 뮤티니까. 아, 평균은 자, 몇번 일어났는가, 그게 n인데 그것의 평균은 뮤티야. 이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뮤가 단위 시간당 그것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란 말이죠. 그리고 따라서 거기다 시간 t를 곱하면 그게 평균적으로 몇번 일어나는가 그동안. 그다음에 아까 이제 라이프타임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간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뮤가 된다라고 했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시간 간격이 뮤. 아이고. 한 번도 안 일어나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그러니까 처음 일어나는 시간이 1 나누기 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간 나누기 그 뮤 곱하기 t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다시 쓰면은 t 나누기
1 나누기 뮤예요. 1 나누기 뮤가 뭐야? 한 번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 그래서 뮤 t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이제 generating function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generating function으로 쓰면은 자, generating function은 얘는 요 모양에서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generating function을 z로 미분하고, z로 미분하면 n이 하나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z가 하나 부족하니까 z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z에다가 1 대입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쵸? 그럼 generate function에 대입해보시면 금방 이게 μt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분산을 계산하려면, 이제 그 n제곱을 계산해야 돼요. 자, 페이지에 지금 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 분산 계산하려면 일단 n제곱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generating function을 바로 적어주면, 이제, 얘는 z, 자, generating function을 z로 미분하고 z를 한번 곱하고, z로 미분하고 z를 곱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z에 1 대입하는 거랑 똑같네요. 자, 이건 이항 분포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잘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면, 몇 번 일어났는지 분산이 mu t가 돼요. 그래서 재밌게도 포화성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같은 그런 분포가 돼요. 그러니까 분산이 같은 분포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포화성 분포의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에 대한 그 도입을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일 키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관계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화성 분포를 이게 바로 이제 포화성 분포의 가장 핵심되는 이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부터 나머지는 계산인데 이 관계식 이 식을 이해했다 그러면 아, 이 포화성 분포가 뭐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하는 거 난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그로부터 이 계산을 통해서 이 일반애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평균과 분산 계산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포화성 분포 이제 수학적 데피니션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이제 예제고요. 이건 여기 이제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사선이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10시간 동안 관찰을 했대요. 10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관찰해 봤더니 여기서 총 1800개의 이벤트가 관찰이 됐대요. 자, 그럼 이제 이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1분 동안 만약에 관찰을 내가 1분을 했어요. 1분 동안 관찰을 했는데 1분 동안 파티클이 한 번도 방사선이 한 번도 검출되지 않을 확률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방사선이 딱 한 번 검출된 확률은 얼마인가? 뭐 이런 걸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고, 왜냐면 인포메이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이 방사선 물질이 있을 때, 이 방사선 물질에서 방사선이
이 방사선 radioactive 붕괴가 일어나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그 사건들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포화성 분포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레이트만 알면 다 알 수 있다라고 했죠. 레이트. 자, 이 레이트는 여기서 이제 레이트에 대해서 알려준 바가 없는데 이 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레이트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레이트를 추정한다. 자, 아까 포화성 분포가 있으면 포화성 분포의 레이트가 n이었다 그러면은 t초 동안 평균이 얼마라고 했죠? t초 동안의 평균 값은 그 n 그 t초 동안에 n이 일어난 그 n의 평균 얼마라고 했냐면은 레이트 곱하기 t라고 했잖아요. 아, 내가 요걸 가지고 이 뮤를 추정할 거예요. 어떻게 추정할 거냐면, 자, 물론 이거는 한 번 실험을 해서 1800개를 관찰했다 이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 정확한 평균값이 아닌데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왜냐하면 이제 1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실험을 한 거니까. 자, 그 이제 Central Limit Theorem에서 실험을 여러 번 샘플링하면 Central Limit Theorem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 말이 Central Limit Theorem과 왜 관련이 있는지. 아무튼 자, 내가 이 추정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면 얘는 그냥 저 1800번이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1800 나누기 10시간이니까 내가 10 자, 뮤는 레이트는 차원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 시간 분의 1이야. 그래서 내가 시간의 단위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저 뒤에 있는 문제가 분이라고 했으니까 내 분 분의 1로 할게요. 그럼 이제 이게 10시간이니까 10시간은 660을 곱해서 이제 6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퍼 분. 그렇죠? 그럼 얘는 600분의 1800이니까 3 per minutes. 그래서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건 뭐냐면 rate가 분당 3회인 그런 이제 포화성 분포로 가정을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포화성 분포에서는 pnt가 어떻게 주어진다? exponential minus mu t 곱하기 n factorial mu t의 n 승이니까 그렇죠? 이제 p 제로. 1분 동안 한 번도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 바로 요거네. 그러니까 1분 동안 서바이벌 프로버티 계산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1 0 팩토리얼 3 곱하기 1 0. 여기서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는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1초 동안 한 번도 디케이가 안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1 정도가 됐다. 그 다음에 1분 동안 한 번 디케이가 일어날 확률은 exponential 여기다가 1 그래서 얘는 대략 한 3분의 1쯤 되는구나. 아까 이제 10분의 1 정도였는데 3분의 그 정도 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실험 측정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보시면 4번을 보면 내가 봤더니 하루에 4통 정도를 평균적으로 봤더라. 이게 이제 관측치예요. 자, 그럴 때 어느 날 당신이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것도 보니까 시간 전화라고 하는 걸 시간에 대해서 그냥 무제 이제 오는 그런 이벤트잖아. 이게 시간상에서 어느 순간에 똑똑 이렇게 점을 찍는 그런 이벤트인데 이것도 이제 포화성 분포를 이제 응용하는 거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이 알려준 이 인포메이션 뭐냐면 이제 레이트를 알려주는 거죠. 레이트. 자 아까 포화성 분포에서는 n의 평균값이 t초 동안의 평균값이 rate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쳐 준 거냐면 평균이 4고 그 다음에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rate가 4 per day. 자, 항상 rate는 차원이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시간 분의 1로 반드시 써야 돼. rate는 하루당 4회.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하루 동안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할 확률은 얼마인가? 포화성 분포를 사용하라는 거니까 exponential minus mu t n factorial mu t의 n승인데 여기다가 하루니까 t 1, mu는 4, 그 다음에 n은 0을 대입하라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고 exponential 2의 마이너스 4, 0 팩토리얼, 4의 0, 2의 마이너스 4승. 얘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야? 한 64분의 1, 한 7, 80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확률이 작네요. 그 다음에, 뭐, 정확히 전화가 내 통화 올 확률은 얼마인가? 전화가 정확히 하루에 네 통화를 받을 것은 4, 여기 이제 4 팩토리얼에 여기 4의 4승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4, 3, 2, 1. 여기에 4, 4, 4, 4. 땡땡. 3분의 8, 이 정도. 한 통화도 안 올 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 3배 정도 더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단한 응용이고, 그러면 또 역시 아까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그 포화성 분포하고 연결이 됐듯이, 가우시안 분포가 이항 분포와 연결이 됐듯이 이 포화성 분포도 역시 이항 분포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항과 사이에 이제 관계를 우리 맺을 수가 있는데 자 이항 분포는 자 우리가 그 책의 노테이션을 그대로 쓰도록 하죠. 자, yes, no의 대답에 yes가 나올 확률이 yes가 나올 확률이 small p인데 그 이벤트를 이제 n번 가했을 때 내가 그 이벤트가 yes 대답을 x번 받을 확률이 이렇게 이항 분포가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다 독립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런 극한을 한번 취해보세요.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자, n이 무한대로 가고 그리고 자 이항 분포의 평균이 얼마 있어요? 이항 분포 평균은 n 곱하기 p였죠. 자 요것이 이제 뮤가 되는 그런 이런 극한을 한번 택해 봅시다. 이런 극한을 택하면 그럼 n은 무한대가 되고 np가 그 유한한 어떤 상수가 되니까 당연히 p는 어떻게 되겠어요? p는 0으로 가는 극한을 택해야 되겠죠? 자, 이런 극한을 한번 택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자 얘는 일단 n 팩토리얼 x 팩토리얼 n 빼기 x 팩토리얼의 p의 x 승1 빼기 p의 n 빼기 x 승인데 자 얘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양분포는 이제 평균 그 x가 확률 변수인데 x 값이 언제 이 확률이 0이 아니게 되냐면 평균값 근처에서 되는 거죠. 평균값. 즉 보시면 근데 이 평균값 x가 x는 이제 요 n 곱하기 p에서만 이제 살아 있는 n인데 자, 이 양분포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양분포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x가 np였는데 지금 저 np가 이제 유한한 어떤 뮤라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 n은 무한대가 되고 p는 0이 돼서 어떤 유한한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 앞에 있는 이항계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x 팩토리얼 그대로 놔두고 그 n 빼기 x인데 쟤는 그러면 n 팩토리얼에서 n 빼기 x 팩토리얼 나눠주면 여기 어떻게 돼? n 빼기 1 땡땡땡 해서 n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의 x승이 있고 p의 x승이 있고 여기 이제 1 빼기 p의 n 빼기 x승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이 극한을 취해 봅시다. 이 극한을 취해 보면 지금 n은 무한대가 되고 있죠. 이 n은 무한대가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이 x는 np 근처 유한한 숫자. 그러면 무한대 빼기 어떤 유한한 숫자를 빼봐야 뭐 별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 얘는 근사적으로 x의 팩토리알에 저 분모에 있는 거는 n을 그냥 몇 번 거듭 제곱한 거야? n을 x승 거듭 제곱한 거네. n 곱하기 n 빼기 1이나 n 빼기 1이나 n이나 마찬가지야. n이 무한대가 가고 있는데. 그보다 이제 p의 x승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어떤 굉장히 작은 숫자에 n 빼기 x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n은 무한대고 x는 어떤 유한한 숫자니까 내가 x는 그냥 날려버리고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돼요? x 팩토리얼 그 다음에 n의 x승 p의 x승이니까 얘는 np의 x승이고 자, 1 빼기 어떤 작은 숫자에 굉장히 큰 수근에 exponential minus np.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x 팩토리얼 뮤 x승 exponential minus mu가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포화성 분포네요. 포화성 분포. 자, 포화성 분포. 포화성 분포는 p, n, t가 뭐였냐면은 n 팩토리얼 뮤 t의 n승 exponential minus mu t죠. 그래서 요 뮤 t가 뭐냐면 포화성 분포의 평균값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평균값이 뮤인 그런 포화성 분포가 됐네요. 그래서 자, 이 양분포의 이 yes가 나올 확률이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 그게 화성 분포가 된다. 이게 되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내용은 연습 문제에 이제 10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0번에 나오는 설명을 잘 한번 차근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